통과하면서 상을 쓸어담고 다니더니 갈고 닦은 폭풍 성량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트로트계의 고음 여제가 된 다나다나 밝은 다나 가수 김다나. 맑고 청아한 음색으로 흥도 잡고 감성도 잡더니 호흡을 갖고 노는 호흡 장인으로 팬들 마음 들었다 놨다 하며 감성 트롯 퀸이 된 가수 윤태화. 오늘도 불태워보자. 오늘 천태만상 초대석의 주인공들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 이 천태만상에는 처음이신데 자 천상 여러분과 첫인사 나누시죠. 자 김다나님부터 오른쪽 카메라 보시고요. 네. 다나다나 아 밝은 다나 밝은 다나 달려라 캔디의 김다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뻐라. 자 이제 윤태화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클태 그림화 트로트계 큰 그림 그리고 있는 빅피처 윤태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 진짜요. 두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좀 특별하게 이렇게 모셨는데 미스트로 시즌2의 동창회라서 이미 두 분은 좀 친분이 있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럼요. 근데 그것보다 태화 씨를 더 잘 알게 된 계기는 예. 같이 케이블에서 MC를 2MC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엉뚱 매력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그럼 완전 친하시겠네요. 같이 계속 호흡을 맞추니까. 저 그때 MC할 때 MC가 워낙 어렵잖아요. 예, 정말. 예. 근데 옆에서 계속 잡아주고 의식의 흐름대로 가려는 걸 잡아주고 계속 고생하셨던 우리 다나 언니. 아닙니다. 되게 즐거웠어요. 귀여웠고. 아, 그래서 예. 또 호흡을 또 맞추셨고. 네네. 사실 또 윤태화 씨는 매번 뭐 K본부의 가요 무대는 한두 번씩 이제 인사하다가 네네. 얼마 전에 또 그 뭐 경연 프로그램에서 잠시 또 인연을 맺었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저도 이제 그 경연 바닥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잠깐 발을 얹어 놓으면서 뭐라 그럴까? 아 이렇게 힘들었구나 네. 하셨던 분들이에서 뭔가 더 동질감도 느끼게 되고 그래요. 그런 어떤 게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좋아요. 그때 좀 추억이 있나요? 그 두 분이서 같이 하셨을 당시에? 그때는 우리가 팀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현역 A조였고 태화 씨가 B조였어요. 그래서 경쟁자 아니에요? 경쟁자였죠 그냥. 마주치는 일이 많이 없었죠. 아, 거기서 네. 마주치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까? 네. 생각보다 무대에서 이제 리허설하거나 경연할 때 마주치고 뭐 팀으로 연습을 하니까 접점이 많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또 인원도 거긴 또 많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트로트 가수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라는 가수로서 뭔가 그래도 이후에 MC도 같이 하시고 동질감이 남다르시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19살 때 데뷔를 했을 때부터 언니를 알았기 때문에 저 언니는 진짜 노래도 잘하고 네네. 참 잘 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예. 예. 19살부터 또 데뷔를 해서 고마워요. 아유 자 모두 힘을 보태봅니다. 우리끼리 저 힘을 보태보자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이번에 신곡을 내셨어요. 네. 먼저 이제 동생 신곡부터 홍보를 해봅니다. 자 윤태화 씨가 이번에 발표한 새 앨범 제목이 조사하면 다 나온다. 앨범 제목은 또 윤태화 첫 글자입니다. 어머. 그쵸. 앨범 제목이 윤태화. 예. 자신의 이름을 건 앨범이라는 건 사실 이제 테마 자체가 윤태화 3음절인 거죠. 아, 모르셨던 거 모르겠어. 생소하게 반응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저만 알고 제가 몰랐던 사실인가요? 수연 언니가 조사를 해주셨는데 예. 제 앨범이 윤태화라는 거는 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고 거기에 뭐라도 이제 타이틀이 의미 부여를 하고 싶었는데 네.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윤태화라는 앨범에 여기 그 관련 그 회사 관련 분께서 윤태화 하면 그냥 윤태화지 해서 뭔가 자부심 넘치게 앨범 이름을 윤태화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노래가 어떤 곡이죠? 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리고 오늘은 트위스트. 그리고 I miss you라는 노래 세 곡 딱 들어있습니다. I miss you.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 이건요. 바람둥이 남친에게 유쾌하게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너 조사하면 다 나온다. 한 번만 더 장난치면 바로 굿바이야. 이런 사실 조금 무서운 경고를 하는 느낌이고요. 뭐 트위스트는 놀자 놀자 추자 춤추자 이런 노래고요. I miss you는 보고 싶을 때 또 네. 그리고 충청도 쪽 행사를 갔을 때 보고 싶어시우 이런 멘트 하기가 좋아요. 충청도 분이신가요? 아니요. 아, 저는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예. 그때 사투리를 바꿔서 하는 것 같아요. 고향은? 고향은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그러시구나. 3살까지 살다가 서울을 왔기 때문에 여기도 저기도 그냥 다 그럼요. 그럼 전국 사투리를 다 사용하시네요. 어쨌든.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제가 좀 더 그 특별하게 생각하는 노래가 이제 조사하면 다 나온다. 이게 네. 작곡 작사하신 분이
정동진 선생님. 맞아요. 그렇죠. 남진 윤수연 저 사치기 사치기 작곡자 해주신 또 정동진 선생님의 곡이라서 더 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 좀 촉이 좋은 편일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조사하면 다 나오나요? 맞아요. 전 잘 나와요. 탁 보면 탁 나와요? 네, 제가 많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당했거든요. 뭘 그렇게 당하셨습니까? 혹시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네네. 아직 멀었지만 아기 때보다는 훨씬 많이 생겨서 딱 눈치 채기도 잘 채고 좀 저는 제가 잘 마음에 들어요. 좀 요즘에 노하우가 있나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 사람 딱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 알죠. 노하우 이렇게 조금 사자 같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약속 지키지 않을 약속 많이 하고 막 내가 다 해줄게 막 이런 분들은 조금 피하는 편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태화 씨가 워낙 해맑아요. 해맑아서 이거 사줄까? 이러면 사람 다 따라다닐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좀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저 다 따라가요. 그냥 갖고 싶은 거 없어 그러면 이거 갖고 싶습니다 이러면 사준다면 베프 말한 거랑 좀 다른데요. 근데 거짓말인 그 뭐라 그럴까 거짓말 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또 조사하면 다 나온다 노래를 부른 또 가수님으로서 어때요? 거짓말을 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저 거짓말 많이 하는 거는 진짜 항상 변치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치 않아야지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은 아닌데 제가 스스로 계속 변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고 이러는 모습을 저 스스로 봤을 때 조금 변치 않을 수는 없는 애겠구나 싶어요. 좋은 의미로 생각해서 발전한다. 그렇죠? 그런 어떤 멈춰있기 싫어하고 막 그런 편이라서 되게 열정적인 것 같아요. 네. 윤태환 씨 어머니께서 1982년에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셨다고요. 그 피를 이어받아서 이런 열정을 가지신 게 아닌가 맞나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 아주 다 조사를 나왔어요. 잘 해주셨어요. 앨범 새, 이 태화 씨도 모르는 새 앨범 제목도 조사했어요. 맞아요. 어때요? 어머님의 피를 받았군요. 네. 엄마가 어렸을 때 트로트 가수였는데 무명으로 끝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노래를 많이 들었고 피가 아무래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렇게 또 그 가족력 탁 피를 받아가지고 네네. 또 이번 앨범 더 기대가 됩니다. 윤태화의 조사하면 다 나온다. 이 노래 라이브로 좀 청해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 천상 여러분은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사하면 다 나온다. 반주 주세요. 우연하게 너를 봤어 솔로인 찾기 부리는 너를 봤어
나의 미모를 봐 남자는 봐 조사하면 다 나온다. 나온다 이거죠. 또 여기 킬링 포인트 가사가 있네요. 네. 핸드폰 눌러봐. 네. 뭐 그 회전해가지고 카메라로 네. 다 지금 당장 영상 통화 때려봐. 뭐 이런 맞아요. 내용들. 약간 아니, 네. 무서운 노래 가사가 아닌가. 여기에 이제 쌍두 문자가 들어가 있고 아주 아주. 강렬한 그런 조사하면 다 나온다 노래 라이브로 청해 들었습니다. 자 이선영님께서 오늘 저녁에 노래방 가서 흔들어 제끼하겠는데요. 너무 신나요. 진짜 가사가 직설적이네요. 네. 요거 노래방에다 탑재돼 있죠? 네 있습니다. 노래방에 있어요. 흔들어 제껴 주십시오. 최정민님 거짓말하는 친구한테 이 노래가 딱이네요. 하셨고 윤술님 소개해 주세요. 포인트 안무 너무 깜찍해요. 라고 해주십니다. 안무 한번 보여주세요. 출사하면 다 나온다 다 나온다 디텍티브 윤 확실하게 다 불어봐 불어 후 부세요 후후 좀 더 부세요 후 아니 가사가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꽂힙니다 확 네. 꽂혀요 박상아님 오호 가사 멜로디 쉽고 따라 부르기 좋아요 대박나세요 하셨고 이저몽님께서 노랫말이 중독성도 있고 재미나서 히트 대박은 따놓은 당상이로구나 좋아요 와. 좋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윤태화 씨의 조사하면 다 나온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저희 김다나 씨 얘기를 네. 또 이어해봅니다. 김다나 씨가 이제 가요제마다 싹쓸이를 했다고 했어요. 가요제에 참가한 건 2006년 박달 가요제가 처음이었나요? 그때 금상을 수상하셨고. 아니요, 2004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좀 큰 가요제를 얘기를 하면. 네. 네. 작은 가요제는 그 미리부터 나갔었고요. 와, 정말요? 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가요제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꿈이셨구나, 요거. 저희 가수가 정말 상금 받으셨어요. 아, 상금도 받고. 상금도 많이 받고, 뭐 사과, 밥상, 가전제품 어머. 안 받은 게 없죠. 야, 아니 꾼에서 꿈을. 저희는 가요제 가면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꾸, 거기에서 이제 꿈을 꾸고 계속 이렇게 다니셨군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아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가 저에게는 숨쉬는 구간이었어요. 너무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무대에서 주어진 그 3분이라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수상을 해서 상금을 타면 네. 어머니 병원비로 어머. 가족들 치료비로 쓸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놀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좀 아프셨나요? 네. 오래되셨죠. 좀 편찮으신지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08년 구미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 또 2009년 미랑아리랑 가요제에서 대상 와. 진짜 참가하는 가요제마다 다 수상을 해서 네. 사실 이미 유명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네. 같이 데뷔해서 만난 가수 동료가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봤냐 했더니 가요제에서 저를 봤대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모를 텐데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하니까 아 이미 그 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자자했다며 예, 아, 저 친구 나오면 야 오늘 상위권 포기해 이런 말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가요제들 그 참가 이렇게 노리시는 분들 네네. 아, 안 나가야겠다 이러면 나왔어. 김다나 나온대 안 나가야겠다 김다나 나왔어. 아 이번 가요제 스케줄 이거 왜 나와 김다나님 네. 이미 그렇게 유명하셨다고요. 네, 다행히 감사하게도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예. 그러다가 2010년에 정기적금 이 은행 쪽에서 아주 좋아할 노래예요. 정기적금이란 노래로 데뷔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 당시 대표님이 개그맨 박명수 씨셨다고요. 맞아요. 제가 4년간 몸담았던 거성 엔터테인먼트 제가 1호 가수입니다. 아 그때 당시 그 M본부의 무한 도전 프로그램에서도 네. 또 노래를 선보였던 게 기억나요. 네. 데뷔 전이었거든요. 아주 전이고. 네 맞아요. 어땠어요 그때 또? 그때 너무 화려하게 데뷔를 시켜주셔서 그중에 뭐 유명하다는 예능 프로부터 싹쓸이를 했었는데. 아, 제가 막 살도 못 빼고 연습량도 좀 부족했다고 해야 되나? 시골에서 올라가자마자 바로 데뷔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뭐 밥상인지 뭔지 곡인지 뭔지 모르고 제가 제대로 못 먹은 거죠. 아, 그래서 대표님께 오히려 죄송했어요. 에이.
잘 드셨어요. 맞아요. 또 아유, 그 나름대로 그때는 또 그때는 대본 주면 그대로 말해야 되는지 알고 네 써 있으면 네만 대답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랬어요. 제대로 말아먹었죠 제가. 아니죠 아니죠. 아니 그러면은 그때 박명수 씨 매니저였던 분이 지금 김다나 씨의 대표님. 아 아닙니다. 아 4년 동안 이제 머물고 이제 독립을 했군요. 아 그때 그 이사님하고 같이 이제 독립을 한 거죠. 아. 회사가 제가 나온 게 아니라 문을 닫았어요. 어, 그때 당시 많았어요 문 닫은 곳. 예. 네. 그 한참 흑채 팔고 닭 팔고 하시느라고 엔터를 잘 모르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꿀꺽 넘어가네요 지민이. 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아 정리가 됐군요. 자 그리고요 또 열심히 활동을 이어오시면서 네. 가장 또 최근 소식을 전하면 신곡 발표하셨잖아요. 그렇죠. 제목이 행복. 행복하다. 해피 해피. 아니 가수가 노래 따라간다는데 실제로 요즘 가장 행복하다고 인터뷰를 하신 걸 봤어요. 기사를요. 네. 그 행복의 이유가 뭐 때문이죠? 25년 만에 저희 아빠와 네. 온 가족이 같이 살게 됐어요. 어머, 어머 집을 샀어요? 아니요. 아. 가족이 다 모였다고요. 아 모였어요? 네.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네. 너무 좋다. 이제 다 모이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폈는지 예뻐졌어. 아까 오면서도 어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뭐 몇 방 맞으신 줄 뭐라 그럴까 싹 한번 이렇게 그 정도로 리모델링 살짝 한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고. 아니에요. 어머, 너무 예뻐. 데뷔할 때 이미 회사에서 눈코를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그냥 그렇군요. 변한 게 있다 뭐 살 빠지고 피부 관리 이거 여드름 관리 받고 그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 진짜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25년 만에. 좋겠다. 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행복. 그게 행복의 이유였군요. 네. 그리고 행복이라는 노래가 좀 특별한 이유가 네. 원래 가수들 뭐 회사나 본인이 앨범을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 노래는 K본부에서 그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네네. 제가 5승을 하게 됐는데 아. 그중에서 또 탑7에 유일하게 여자로 제가 올라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 앨범이 나온 거죠 이렇게. 오, 거기에서 방송국에서 내준 앨범이에요. 와, 대박. 아, 그게 최초래요, 최초. 그럼 거기 이제 신곡 미션 뭐 이런 것처럼 거기서 그렇죠. 행복이란 곡을 선물로 받은 거군요. 네. 오, 너무 기대돼요. 판매되는 앨범도 있고. 그래서 오. 너무 감사한 거죠.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야, 이 신곡 행복이란 노래 이따 음원으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지금의 이 행복을 느끼기까지 또 살아오면서 많은 또 야속한 시간 많으셨죠. 예. 아 근데 그 야속했다고 하면 야속한데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단단해지고 맞아요. 더 밝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웬만하게 힘든 게 와도 슬프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냥 힘들지 않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던 게 버릇이 된 거죠. 긍정 마인드를 가지게 된 계기가 그 힘든 시간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셨. 다고 들었어요. 뭐 옷가게 식당 뭐 그때가 언제인 건가요? 17살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그때부터 학교를 자퇴를 하고 집안 형편상 다닐 수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자퇴를 하고 이제 통신 고등학교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 가는 학교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시험을 쳐야 하는 네네. 그 학교로 옮기고 그때부터 식당 옷가게 뭐 여러 가지 알바를 하다가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골프 캐디도 4년간 하다가 그리고 전화국 상담원 계약직으로 또 오래 근무를 하다가 그러니까 가수를 병행하면서 네. 직장을 계속 다녔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수면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고생 많으셨네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아니 다나 언니는 늘 어디 나가서 밝게만 하고 밝은 다나 이러고 뭐 이런 얘기를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도 잘 못 들어서 저는 원래는 그래서. 아예 안 했어요. 어머머. 제 개인사나 가정사 얘기를 아예 안 하다가 그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K본부 아침 프로그램에서 제 행복. 인생사를 처음 얘기하게 그렇구나. 됐죠. 그렇군요. 다 이게요. 예, 예, 긍정의 에너지. 우리 김다나 씨의 에너지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요. 준비한 이 곡. 이 본인의 주제곡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캔디처럼 밝고 씩씩한 노래라고요? 제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달려라 캔디! 이 노래 라이브로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천상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셔서 보내주세요. 자, 저희 달려라 캔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달려라 캔디
달려라. 까칠한 나만을 사랑하는 당신은 진짜 멋쟁이. 완주하는 그런 느낌. 네. 달려라 캔디. 아우 노래도요 진짜 뭐라 그럴까요? 긍정의 에너지. 정말 긍정의 에너지. 달리자 달려. 이 노래 조금만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진짜 저처럼 제가 작곡가 선생님께서 야 너 같은 노래가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야 캔디 어떠냐 이러는 거예요. 좋다. 캔디요? 제가 나이가 있는데 캔디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야 너는 평생을 웃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랑 딱 어울리는 노래야 이러면서 거의 뭐 싱크로율이 100%다 라고 할 정도로 잘 어울린다며 이 노래를 주셨거든요. 야, 그래서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장금수님께서 노래 제목이랑 노랫말이 김다나님과 똑 닮았어요. 곡 쓰신 분이 누군지 다나님만 생각하고 만드신 것 같아요.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박연결님 고음은 지구상 최고라 생각합니다. 김다나 가수님 응원합니다. 하셨고 최정민님 소개해주세요. 네, 김다나님이 달리라면 무조건 건 달립니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트 3개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창강하다. 아주 그냥 3446님께서 다나님 저희 남편 원픽이십니다. 사랑아 달려라 다나 뛰어라 다나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계속 달립니다. 3부에도 달립니다. 가수 김다나씨 윤태화씨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이따 봐요. 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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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노
들어주세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자, 오늘 초대 손님 두 분 가수 김다나 씨, 윤태화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같이요 방송 해보니까 말씀도 참 잘하시고 진행도 잘하실 것 같다 했더니 역시나 윤태화 씨는 요즘 너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다고요. 아, 네. 예, 채널 이름이? 채널 이름은 윤태화 TV인데 네. 컨텐츠 이름이 불태화 보자. 그래서 게스트 분들 조금 동료 고맙게도 또 게스트 초대해가지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뭐 마시기도 마시면서 이런 겁니다. 아니, 예. 어떤 컨셉이에요 그렇게? 네, 또 얘기하고 허심탄회하게 몰랐던 그런 만약에 그 술 드시나요? 예예. 만약에 술 드시는 모습을 팬들이 못 볼 거예요. 만약에 그쵸, 웬만하면 적은 없죠. 근데 보시게 되는 거죠. 아, 약간 좀 후리하게. 네, 후리하게. 자유롭게 이런 느낌으로. 아, 게임도 잠옷을 하고. 입고서 하는 걸 맞아요. 봤었어요. 좀 편안한 환경에서 토크를 주도하시더라고요. 파자마 역시. 파티처럼 하면서 불태워 보자 이런 느낌이죠. 도전을 해보시는 성격이에요? 그것도 하고 싶어서 약간 도전하신 건가요? 전 사실 하고 싶어서 도전하진 않았고. 아, 죄송합니다. 예능을 많이 나가고 싶은데 예. 뭐 섭외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울 때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경향이 아주, 있어요. 아주 사실적이군요. 예, 예. 예. 내용이 아주 사실적이에요. 좋아요. 개발자. 예. 만약에 가요 무대 나가고 싶다. 그러면 예. 가요 무대 무대를 제가 살짝 꾸며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윤수연의 천태만상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AI로 허언으로. 아니 근데 능력자네요. 아니, 하고 근데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어서 영상까지 만들어 보낸 적이 있다고요? 아니요. 콘텐츠를 올렸어요. 인터넷에 있는데 제가 가면을 만들어서. 아, 직접? 직접 제가 오려가지고 만들어서 그거를 쓰고 혼자 3승까지 가고 4승까지 가서 벗었어요. 재밌는데요. 그랬더니 보시고 왜 5승 우리 계속 가야지 왜 4승에서 멈췄어요? 겸손하게 5승은 못하겠다. 제가 경연 복이 없는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5승은 못 가겠다 해서 4승에서 벗었어요. 네. 근데 그 영상을 이제 보시고 섭외가 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뎅가 떡볶이인가 그 이름으로 나왔어요. 진짜 꿈이 이루어졌네요. 네. 아, 대단합니다. 오목가 떡볶이. 아니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 조사하면 다 나온다. 네. 노래를 어느 뭐 공연장에서 불렀는데 뭐 어떠한 좀 에피소드가 있었다고요? 네, 제가 조사하면 다 나온다를 내고 야심차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검은 정장을 많이 입으신 그런 행사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를 불렀거든요. 열심히 불렀는데 이제 그 가수는 이제 안 불렀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신 길이 있어가지고 아 조사하면 다 나온다 노래가 약간, 조금 조사를 할 것만 같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또 조금 그 어둠의 세계에 어깨 좀 이렇게 좀 있으시고 검은 정장 입으시고 그런 모임에 이제 조사하면 다 나온다라는 그것이 이제 약간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럼요. 나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불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다음 제가 활동하고 있는 노래가 트위스트잖아요. 그게 좋죠. 그거를 불러야겠어 이제는. 그런 쪽만. 맞아. 좀 어두운 네. 쪽만. 우리 어두운 곳은 많이 없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또 여러 가지로 도전하고 또 정말 재밌고 네. 노래도 좋고 해서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계신 윤태화 씨인데 김다나 씨도요. 또 이제 많은 프로그램 활동을 했습니다. 2020년 히든싱어 시즌 6 장윤정 편에 출연을 하셨고 그때 준우승을 하셨다고요. 맞아요. 그때 준우승을 하게 된 것도 운이 좋아서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무슨 낮에 도시락을 먹었는데 저 혼자 탈이 난 거죠. 어머. 그래서 배가 아파서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구나. 그래서 목소리가 비슷하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아깝게 1위를 놓쳤지만 준우승을 하게 돼서 이제 왕중왕전에 나가는 또 좋은 성적을 거뒀죠. 아, 네. 그때 그럼 배탈 안 났으면은 1위였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배탈이 났기 때문에 4등까지 갔다. 긍정의 여왕입니다. 달려라 캔디. 겸손의 아이콘. 근데요, 전 지금 상당히 놀랐는데 네. 김다나 씨의 본명도
윤정이라고요? 김윤정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장윤정 선배님께서 데뷔 초부터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시고 예,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챙겨주셔서. 그러니까요. 인연이 평범하진 또 않네요. 네. 말 나온 김에 살짝 모창 살짝만 해볼까요? 좋아요. 아, 좀 주시죠. 예, 예. 결혼할 때도 물침대 우와. 사랑할 때도 우리 사랑 변치 말자던 그 약속 잊으셨나요? 우와. 사랑해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어머. 네. 여기까지만. 있어. 약간 있어요. 그래도 예. 또 이렇게 또 더 광조해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 같아요. 이야. 네. 아, 진짜 우리 셋이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오늘의 인연도 참 특별합니다. 자, 일어나 신나게 좀 흔들어 제껴야겠지요. 자, 윤태화 씨 트위스트로 달려주실랍니까? 네. 좋습니다. 그 어떤 행사든 어울리는 노래로서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트위스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천상의 여러분은 역시 감상평 보내주세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위스트 신나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트위스트 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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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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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 트위스트 춤을 춥시다 눈치 보지 말고 좀 더 신나게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사랑 타령하지 말고 사탕 발린하지 말고 오늘만은 우리 모두 신나 신나 흔들 흔들 춤을 춰요 근심 걱정 날려 스트레스 털고 오늘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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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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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발바닥이 땀나게 쳐요 신나게 고고 즐겁게 트위스트 춥시다 윤수현 김다나 다같이 트위스트 청취자 여러분들 복하드 젤리야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 트위스트 춤을 춥시다 눈치 보지 말고 좀 더 신나게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사랑 타령하지 말고 사탕 발림하지 말고 오늘만은 우리 모두 신나 신나 흔들 흔들 춤을 춰요 근심 걱정 날려 스트레스 털고 오늘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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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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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발바닥이 땀나게 쳐요 신나게 고고 즐겁게 트위스트 춥시다 신나게 고고 즐겁게 트위스트 춥시다 트위스트 윤태환 씨의 라이브 들었습니다. 자 1725님께서 윤태환님 오늘은 트위스트 신나 신나요 춤을 춥시다. 김윤자님 더위가 그냥 확 도망가네요. 세 분이 시원하게 흔들어대는 모습 보니 스트레스도 날아가네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장혜진님 소개해주세요. 네, 태연님 어? 모자 뒤로 쓰니까 아기 같아요. 해주셨어요. 이렇게 입고 오는 게스트 있었나요? 모자를 착용한 게스트분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너무 예의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또 그런 말씀을 약간, 약간 신경을 써주신 거잖아요. 이제. 저는 아이고, 또 그런 너무 말씀을. 예쁜 모자라서 쓴 건데 예.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쓰는 거 봐. 아까 모양이던 안 내요. 아, 예, 예, 예. 아니 근데 여러모로다가 진짜 힙하게 이렇게 또 입어주시고 아니 진짜 네네. 저절로 신납니다. 이런 또 의상이 더 신나잖아요. 저는 그렇죠? 평소에 이러고 다녀가지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편하게 또 이렇게 편하게 또 찾아주시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김윤자님 야 너무나 좋다 해주셨고 꾹꾹님은 와우 덩달아 신나는 노래네요.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했는데 아주 신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많이 좋아해 주세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수현 씨하고 저하고 잠시도 발이 땅에 안 붙어 있었어요. 아까 봤어요. 정말 계속 트위스트를 추느라고 살이 한 0.3kg 빠진 거 같아요. 계속 달리더라고요. 아니 이 노래를 부르면은 다이어트가 절로 되는데 아까 달려라 캔디 부를 때 수현 언니가 3분 동안 계속 안 쉬고 달리더라고요. 러닝, 러닝을 하더라고. 그쵸. 그래서 살이 안 찌는구나. 날씬하구나. 그니까. 와. 네. 아니, 진짜 또 이렇게 두 분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아이, 참 신나네요. 이렇게 신나는 분위기 이어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이거 대화 좀 잘 해주세요. 네. 질문과 네네. 그 어울리는 대답 그리고 이유까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자, 박상아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바람이 엄청 부는 날 소개팅하기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소개팅하기냐 자 먼저 김다나님 저는 바람이 엄청 부는 날이요 예? 비보다는 좀 바람이다 비 맞으면 제가 이게 머리가 잔머리가 다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머리를 묶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 차라리 바람 불면 이뻐 보이라도 하지 약간 샤라랄라랄랄라 이렇게 머리 날리고 치마 이렇게 룽침 한 번씩 잡아주면서 이렇게 네. 그럴 때 데이트 하고 싶네요 좋네요 그것도 네. 강풍기 효과 네. 비가 얕네 저도 맞아요 그걸로 할까요 저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비 좋아해요 비를 좋아하진 않는데 네. 바람 불 때 네. 행사를 한번 해봤는데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 아, 사람 얼굴이 그래가지고 비 내리면서 뽀송뽀송하진 않지만 네. 촉촉한 느낌으로 예, 막걸리 한잔 하고 싶나요? 근데 그걸 좋아하시나 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태아 씨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눈 쪽에 갖다 댔잖아요. 저는 콧구멍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콧구멍에 들어간 채로 일절 내내 그게 촬영이 된 영상이 있습니다. 아직도 시원했겠네. 없어지지가 않아요. 코털 같아요. 노래하다가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 옆에 애교머리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아 이거 약간 마이크 같네요. 그러니까 코 마이크. 여기 네. 위쪽이나 맞아요. 위쪽이나 뭐 이렇게 네. 아이 마이크처럼 비도 부르고 바람도 부는 날 막 행사 하고 이러면 좀 힘들죠, 그렇죠? 힘들긴 하죠. 좀 힘들었던 행사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많은데 얼마 전에는 이제 비바람이 많이 쳐가지고 맞아요, 또 의상 가져간 의상도 난처하고 그래서 네. 갈아입기도 하고 얼굴이 다 젖은 채로 맞아. 그런 거가 조금 그렇고 관객분들이 더 신나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뭔가 네. 비 때문에 안 그러실까봐 맞아 걱정돼 네. 맞아 아니 또 어떠세요 좀 저는 좀 힘들었던 행사 힘들었다기보다는 행사는 늘 신이 나요 관객분들의 에너지를 받으니까 근데 다만 최근에 제가 좀 살이 쪘습니다. 예? 그래요? 안 쪘는데. 단백질 섭취를 좀 많이 했어요. 무대에서 이렇게 나방과 벌레들. 입에 들어오면 날파리들 벌레를 뺄 수가 없잖아요 노래를 맞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혓바닥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먹은 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먹어버려야 돼요 날파리는 먹은 줄도 모르죠 얇은 건 그런데 예. 또 큰 거 한 번씩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라겠지 뭐야 이렇게 하면 예. 자 신 교수님은 재밌다 자 이상형은 대화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냐 자 이번에는 태화님 대화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최고죠 저랑은 다 반대네요 와 정말요? 저는 진짜 이거 보자마자 배울 점이 많은 사람 어머머 네, 저는 저보다 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겸손하셔라 아닙니다 이렇게 겉으로 봐선 멀쩡하잖아요 근데 무대 밑에 내려오면 약간 바보예요 귀여워 아니야 진짜 빙구예요 별명이 빙구예요 빙구예요? 그 자기가 부른 박주희 선배님하고 그 영지라는 가수 선배님이 있어요 그 네네. 언니하고 저한테 야 다나는 앞만 봐도 빙구다 이러세요 진짜 반전 매력이 있네요
좀 애가 빈틈이 많죠. 그 매력에 모두가 쓰러지는 겁니다. 자, 김다나 씨의 쓰러집니다.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천상 여러분. 자, 역시 감상평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주세요. 자, 쓰러집니다. 이 노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내게 예고 없이 다가왔다가 이제 와서 날 떠나요. 말도 안 될 핑계 낳자면 잘 갔다 붙여 뻔뻔하게도 차라리 내가 싫어졌다 말을 한다면 접을라도 아니겠지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울려요? 이제는 그만 너를 놀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안녕하세요. 에스랑 향향이에요. 아, 우리 윤수연의 천태만상 그리고 우리 윤태화 김나나까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멀다 나를 찾던 그대 사랑은 모두 연극이란 말이죠. 나 없으면 못 산다는 말 어떤 걸로 하자 말이죠.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대 말을 듣고 있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 건가요? 사랑이 장난인가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울려요? 이제는 그만 너를 놀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돌려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한 번 더. 가던 길 그냥 떠나지 왜 울려요? 그만 나를 놀려요. 가던 길 돌려왔다가 다시 가면 나 정말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오늘요 김다나 씨 윤태화 씨 함께 했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김다나님? 네, 일단은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이쁜 수연 씨가 이렇게 꽃을 선물해줬어요. 근데 이게 어떤 꽃이냐? 직접 만든 꽃이랍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해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윤수연의 천태만상 저도 사랑합니다. 아니, 저는 두 분 꼭 챙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태연님 네. 어떠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언니들이랑 다 같이 재밌게 놀았고요. 여러분들도 소통 저랑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너무 말해가지고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왔어요. 언니가 개인기를 하나 했으니까 저도 이 풍선으로 하나 할게요. 이게
아, 풍선 만드는 소리. 그 찌걱찌걱 하는 소리. 아니, 아까 또 현영 선배님의 성대모사를 쓱 얹으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 좀 웃음을 드리고자. 왜냐면 오후에 비도 오고 축축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네, 네. 아, 네. 최고였어요. 네. 진짜 두 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재밌는 시간 만들어주신 김다나 씨, 윤태아 씨,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신청곡 꽃꽃신 함께해요. 2시 20분 약속 시간 잊지 마시고요. 조항조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함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걸으세요. 에러 에러 에러.